Sometimes. 네, 우리가 안 했던 기타도 있었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팬더와 보냈는데 네. 안 한 게 있네요. 아니 이거 연도가 없어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네. 저희가 뭐 웬만한 연도는 다 했다고 진짜 자부하고 했는데, 있는데 네, 자부하는데 네. 1965 텔레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막 이거 올라갔다 내려간 거 없냐 이러면서 다 뒤져봤는데 뭐 발견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1965는 저희가 처음 하는 연도인 걸로 그렇게 수많은 텔레를 했는데 1965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했던 커스텀샵들을 이제 막 보자면은 연도도 진짜 다양하죠. 뭐 60 텔레부터 네, 뭐, 시작해갖고 뭐 61 텔레도 있고요. 뭐 57 스트레, 55 스트레, 뭐 또 61 스트레, 61 스트레 진짜 많이 했고 그다음에 64 스트레. 이거만 최근에 한 것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 56 스트레 그리고 또 쭉으로 또 아니 이거 빈티지가 51년서부터 한 59 텔레 70년까지 있는데 그 20년 동안 그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59 텔레, 뭐 51 텔레, 69 텔레, 온갖 텔레가 다 있는데 진짜 지금 여기. 그런데 65가 없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연도를 우리가 뭘 했다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설마 뭐가 빈칸이 있겠냐 했는데 있더라고요. 있네요. 네. 65 텔레를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자, 오늘 65 텔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스펙이 같습니다. 네. 동일한 스펙의 색상만 다르고요. 오늘은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3톤 선버스트 오버? 네, 오버 3톤 선버스트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야, 도대체 누가 3톤 선버스트 오버 아즈텍 골드를 했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프로파일링 해볼까요? 제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파일링을 한 바 해군이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칠을 아주 제대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인딩이 두 개가 들어간 트윈 바인딩 트윈 바인딩의 3톤 선버스트 텔레가 원래 이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이쁜 거를 왜 여기다 칠했을까요? 거기다가 굳이 금칠을 했다. 네. 이러면 이제 금을 좋아하는 중국이나 인도 계열 그럴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 계열 그냥 금을 무작정 좋아하잖아요. 막 금으로 된 마스크 쓰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이 기타리스트가 여성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성? 네. 남자친구한테 옛날에 선물을 받았는데 걔랑 헤어졌어. 그래갖고 애야 칠했는데 거나 아니면 이걸 샀다가 이게 좀 늙었잖아요 기타가 56년 네네네. 그러니까 샀다가 이렇게 다 뒀다가 음악을 한번 때려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칠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또 계속 해보세요. 네, 또 그리고 기타는 이게 록 밴드에서 리듬 기타 쳐셨나 봐요. 여기만 A나 이쪽만 G 코드만 많이 까졌고 나중에 음악 때려치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많네. 때려치고 올라운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때려쳤다. 그럼 이렇게 인도의 성공한 여성 사업가. 예. 네. 내가 전 남친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네. 와, 열받아 가지고 선물로 받은 기타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붙이를 녹여서 금칠을 한 다음에 예, 네, 음악을 그만 뒀다가 다시 이제 치기 시작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한 인도 사업가의 제2의 음악 인생. 예. 네. 오, 좋다. 야, 좋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도 사업가의 제2의 음악 인생. 네, 그렇죠. 그거를 표현하는 네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네, 우리 그 락보드 나가니까 또 쫙 달아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로 락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어이없는 것도 좋고 네. 진짜로 번뜩이는 네.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급의 프로파일링도 좋고요. 그 돋보기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요? 이게 잘 봐야지. 막 아, 어떻게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금칠을 해놓은 거에 되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상처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막 보석이 막 치렁치렁 달려있는 그런 옷들 있고 막 치렁치렁. 다이아몬드에 긁히고 막 이런 게 아닌가 다이아몬드 좋네. 네, 그렇습니다. 큐빅,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예. 인도 쪽, 인도 사람이 이렇게 습습한 데서 하나 이렇게 다 썩었어? 어, 그러게요. 네. 약간 그런 어떤 좀 습한 네, 기후, 습하고 더운 그런 기후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성공한 인도 사업가의 제2의 음악 인생을 플로리다에서 하시는군요.
인도에 지금 있는 건 아니고 플로리다도 가셨어. 예, 알겠습니다. 뭐 인도도 습습하지만 네, 플로리다. 인도, 그렇죠. 성공한 여성 사업가면은 이제 뭐 제2 음악 인생을 또 다른 나라에서 할 확률이 높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2 음악 인생 성공을 기원하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 부적 같은 걸로도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사가면 참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 부적. 그렇죠. 네. 어떤, 좋습니다. 아주 골드가 함께하는 네, 로디드 돼 있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자, 1929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558701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온 기타인지 출처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걸 가져가실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썬버스트 799만 8천원, 거의 800이죠. 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6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애쉬네요.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입니다.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트 너비. 자, 지판은 의외로 통넥이 아니에요. 뒤쪽에 스컹크라인 없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플랫 라미네이티드 아니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요렇게 메이플을 올렸습니다. 아,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올려서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여기, 통넥 여기, 아니야? 이런 예, 느낌. 여기서 한 이쯤 봐야 알아요. 예, 예. 네, 라인이 보입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쿼터손 메이플 캡이에요, 캡. 예. 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브하면 평판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캡은 요렇게 돌아가죠. 이야, 그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숙도 잘 붙여갖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 네로 톨프레 6105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핸드와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가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드와운드 오픈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참 교묘하게 생겼네요. 네,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좀 TV 픽업 같이 생겼어요. 그레치에,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다 스펙 살펴본 다음에 네. 얘기 따로 나눠볼게요.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50스 텔레와이어링에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67 텔레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기가 막히게 붙였다. 쇠 조각이지 이거. 뭐라고? 뭐? 네, 67 텔레브릿지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런 거죠. 뭐. 네. 네, 이게 그래서 넥 픽업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오픈 로디드 오일 오케스터 픽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픈돼 있는 게 저 위에가 뭐 열려 있어서 오픈인 건지. 네. 그래서 뭐, 그 이게 오픈은 돼 있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픈은 되어 있죠. 근데 네. 뭐 사실 뭐 얘도 오픈된 건 오픈인 거니까 뭐가 다른가 싶긴 한데. 그, 네. 저게 없다. 아예 덮지 않고 예, 양철이 없어. 완전 덮지 않고 예. 위에를 까놨다 뭐 이런 예,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일반적인 네. 그 노케스터 구성이랑 뭐가 다른가를 로디드가? 알아봤더니 로디드. 네. 오픈 로디드 이 픽업 자체가 오버와운드 됐다고 해요. 오버와운드가 뭐냐? 더 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출력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게임도 좀 먹겠는데요. 네, 그래서 넥 쪽에서 좀 이렇게 힘 빠지는 톤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운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운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석도 그 브릿지 쪽에 알리코 3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넥 쪽에는 알리코 5예요. 그래서 그것도 차별화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씩 딱 강력한 놈들이 네, 좀 강력하게. 그래서 뭔가 사실 로디드라는 걸 보고 이거 약간 총알이 장전됐다는 느낌으로 로디드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로디드거든요. 네. 얘도 총알 장전된 느낌도 나긴 나요. 네, 그래서 네, 얘는 뭐, 로디드 오일 오케스터, 예. 쟤는 오픈 로디드, 로디드 오일 오케스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로디드 둘 다 로디드니까 네. 오픈 로디드 넥 픽업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껍네요. 네, 좋다. 확실히 그러네요. 오우. 좋다, 마샬. 굿.
짧아. 뭐 로디드를 했는데 이렇게 짧아.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게일은 좀 먹네요. 어, 그죠? 확실히 많이 먹네요. 네, 맞아요. 좋다. 레드락은 더 잘 먹겠죠? 굿. 좋습니다. 이야, 마샬 게인 기대됩니다. 오우. 좋습니다. 야, 좋다. 메이킹을 뭘 해보는데 확실히 사운드가 두터우니까 두터워요. 네, 가진 게 좀 많아요. 네, 좀. 인도 부자 느낌 나죠. 아, 네. 확 나네요. 네. 펜도라 해볼까요? 여러모로 좋네요. 바로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야. 좋다 이거. AC 블루스와 함께하는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썬버스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죠. 네. 뭐 3톤 썬버스트, 이 해가 뜨는 네. 이 태양을
돈으로 가려버리겠다. 아, 그렇죠. 금칠로 그냥 가려버리겠다. 아,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물질 만능주의가 느껴지는 네. 돈을 바른 느낌의 텔레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Paint it gold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Paint it gold. 아, paint it gold. 네, 네. 금칠해버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저는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가진 게 많은 텔레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텔레요. 부자 텔레요. 아유.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점점 79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네, 총점은 78점, 평균 점수는 78.5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확실히 800 가까이 되니까 가성비가 막 뚝뚝 떨어지죠. 11까지 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충 저희 그 양상이 그래요. 뭔가 특출난 게 없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뭐 사운드가 뭐 대박이든 뭐가 대박이든 막 이렇게 뒤집어 없는 뭔가 없는데 이 가격이면 거의 11 한 900이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10 예.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뭐 막 9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막 8, 9 받은 막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가성비 점수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가격 대 성능이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 1000만 원 넘는 것 중에 좋은 애들은 그냥 뭐 10을 고수할 확률도 높고요. 높고요. 저 밑에 저가형들 중에 싼 쓰레기 있잖아요. 예. 그냥 싼데 쓰레기야 이러면은 예. 그것도 가성비가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렇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별일 없었을 때 가성비가 11 정도 되니까 80을 넘기가 힘드네요. 힘들어요. 네, 확실히. 우리가 처음에 맥펜으로 시작했는데 가성비가 17, 13, 12, 11 가성비 떨어지는 거 봐. 곤두박질을 치는구나 아주 그냥. 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나마 사운드라도 있으니까 얘네가 예, 살아남는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벌써 다 뭐 끝났어. 기타가 아니야. 끝났어 이미. 예. 자 이렇게 78.5 아쉽게도 예. 이제 80 네,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뭐 워낙 세다 보니까. 예.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798,000원. 예.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예. 자, 또 부자 같은 사운드가 예. 나오겠죠. 네, 마지막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유고텔레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